평소와 다를 바 없이 편집하고 있는 노랭이, 그리고 그 옆에서 TV를 보고 있는 진열이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푹 빠졌습니다. 골목식당 또 보나? 재밌잖아요. 최근 백종원 씨의 말투를 따라할 만큼 골목식당에 푹 빠진 진열이, 그런 진열이에게 한마디 하는 노랭이. 진열이, 내 편집하고 있으니까 소리만 좀 낮춰둬. 밖에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강호이. 야, 왔다. 뭐? 또 골목식당 거라. 아이, 잘 다듬죠, 슈? 아, 이제 곧 본방이라 이거 다시 복습하고 있어, 슈? 라스 보자, 라스. 11시인데 라스 봐야지. 뭐라고요? 오늘 술 나온다던데. 라스 보자, 라스. 라스요. 아, 어차피 골목식당 집 사람이 두 명이다, 야. 아니, 왜 이래요? 2대1이다. 아니. 니는. 아니, 무슨 짓이에요? 제 방송 봐라. 아니, 이게 뭐한 짓이지? 라스 봐야지. 안 돼. 안 돼요. 안 돼요. 정말 너무들 하네요. 제 방송 보면 되잖아요. 늘 보면서. 충청도 사투리 왜 쓰는 거야? 다음 날 매니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. 예, 매니저님. 광고요? 유플러스 TV 프리. 그러면 제가 일단은 요 팀원들이랑 얘기해 보고 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광고 들어왔다. 광고. 광고요? 어. 정확한데요. 요 유플러스 TV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건데,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TV를 막 이렇게 볼 수 있다는데. 우리네 우리 리뷰 한 개만 찍어서 남겨주면은 뭐 이렇게 일단 체험판을 대여받을 수 있다는데. 오, 헤이유, 헤이유. 네 리뷰 찍을 수 있겠나? 아, 알겠어요, 제가 해볼게요. 오, 자신감 있노? 오, 요 제품이 바로 유플러스 TV 프리라는 거예요. 221개 실시간 채널, 18만 VOD, 그리고 넷플릭스까지. 그러니까 TV를 그대로 요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. 열심히 하네. 말투는 괜찮아요? 보세요. TV 바로 나와요. 자, 보세요. 이 TV 그대로 나오죠. 응? 10.1인치 FHD 초고화질이에요. 초고화질. U+ TV 프리를 얻고 광명 찾은 진열이. 이날부터 진열이에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. 아, 그 소리. 걸어가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집안 곳곳에서 TV를 보는 진열이. 아, 또 골목식당. 봤던 걸 몇 번을 보노. 아, 재밌어. 이거 딴 거 보자. 보고 싶은 거 보세요. 보고. 아,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세요. 어, 뭐예요? 재밌으세요? 아, 너무 재밌어요. 아, 여기서 보니까는 이 스피커가 너무 짱짱해가지고 소리가 막 울리는 게 영화관에 온 것 같아요. 진짜 아직도 보고 있나? 아, 봐도 봐도 재밌어요. 한 8시간 넘은 것 같은데. 아, 8시간이면 끝도 없어요. 아, 저걸 오늘 갔네. 재밌어요. 답답하네요.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진열이의 골목식당 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. 아, 프로그램의 답답한 전개에 화가 난 진열이. 결국 유플러스 TV 프리를 반납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. 아, 재밌는 거 없나? 어? 어머니, 제가 아이들을 코디하게 됐어요. 강호이! 어? 강호이? 네, 그거 유플러스 그거 빨리 뭐 빨리 다시 신청하자. 빨리 그거. 그걸 왜? 다시 신청해라. 끝났다 그거 우리. 아, 그거 뭘 다시 하면 되지 그거. 스카이캐슬이 너무 재밌다. 아,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다. 아, 진짜 한테 시발 전화해 봐요 지금. 네, 이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나 시간이 없다. 시간이 이거야? 뭘 많이 뭘 아니야? 금일한데 진짜 아니 전화기 꺼내. 아니